잠 못 드는 성도에게 샬롬, 이 시간도 평안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12장에서는 성도의 기도는 어둠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는 영원한 힘이며 성도의 기도는 악을 무찌르고 마귀와 마귀의 모든 역사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세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에너지이며 하나님의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의 에너지와 특징은 기도에 의해 결정되며 승리는 기도의 결과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한 이적도 살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적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바라볼 때 우리 기도는 아무 이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이 온전한 눈을 갖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바라볼 때 우리 기도는 경이로운 결과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야 하며 더 많은 생각을 기도에 쏟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가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장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그것을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경이라는 놀라운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 중단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처벌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가 낳는 경이로운 결과들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영역 전체가 기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도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 하나님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나르기 위해 정해진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에 태어나는 처음 순간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장수하여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말라.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 오직 기도만이 나를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일부요,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몫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기도의 일부이다. 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요,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다.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인간은 강구를 만들고 하나님은 응답을 만드신다. 강구와 응답이 기도를 구성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더 자진하여, 더 열렬하게 응답하고자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는 것,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기도가 효험을 나타낸다는 것, 매우 강력한 효험을 나타낸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이다. 기도에는 경이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마술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단순한 미신의 대상도 아니다. 기도는 소위 마력이라 부르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구할 것, 곧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단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무한한 무지이다. 기도는 결코 고갈됨이 없는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필요의 부르짖음이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력함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에 따라 건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부유함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능력의 복음 전도자인 존 웨슬리는 1738년 12월 31일 존 페터레인 지방의 송구 영신 예배에서 찰스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과 함께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까지 찬양과 기도를 하며 앉아 있었다. 존 웨슬리가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 기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했다. 이에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고 또 많은 이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주님의 위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에 압도되었던 우리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한 번은 그가 철야 기도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 카톨릭 사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적도 있었다. 그 카톨릭 사제는 웨슬리의 기도의 결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진정으로 각성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에 기도를 통하여 경이로운 일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종종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시대에도 자신의 능력을 모호한 상태에 감추어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순절 직전에 그리 하셨던 것처럼 집요한 태도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도가 일으키는 경이로운 일들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았다. 오늘 들은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로서 닦으신 최초의 빛나는 토대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내적인 곤궁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